높은 칸막이에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그곳에서 매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강 깊은 곳에서 야심찬 초대형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6년 5월에 시작된 지하철 분당선의 연장 구간 공사. 성수역과 청담역을 잇는 제3공구의 복선 공사 현장이다. 1660m의 총 공사 구간 중 한강을 가로지르는 846m의 이 구간은 양방향 노선의 하자 터널로 시공되고 있다. 지하 50m의 어둡고 축축한 세상. 터널 근로자들의 머리 위에 40m 깊이의 강물이 있다. 이 터널 안이다 보니까 카타가 굴진을 하면서 마찰력에 의한 열기에 의해서 굉장히 안이 덥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더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그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터널 공사는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이면서 당대 최고 과학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터널 보링 머신, TBM이다. 땅굴을 파는 이 거대한 기계가 터널 굴착에 선봉에 나섰다. 직경이 8m, 무게가 무려 650톤, 총 길이 또한 80m에 달하는 엄청난 동체의 TBM. 하지만 이 초대형 기계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먼저 땅속을 회전하면서 전진한다. 이때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폐기물은 뒤로 퍼내어서 내다버린다. 그리고 퍼낸 터널 표면을 보강하는 지지대를 덧붙이는 것. 이렇게 세 단계다. 한강 하자 터널에 사용되는 TBM은 쉴드 TBM이다. 방패라는 의미의 원형의 쉴드 헤드 부분은 그 자체로 지지대가 되어 터널의 안전성을 강화시킵니다. 쉴드 TBM 전면의 커터기가 회전하면서 안반을 굴착하며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굴착된 포사는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운반된다. 이 모든 작업은 TBM 안의 작은 조종실에 앉은 단 한 사람에 의해 수행된다. 터널 전문가 윤영진 팀장은 쉴드 TBM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예, 일반 공장, 제조 공장하고 같습니다. 그 일반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와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어떤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쉴드 장비는 터널을 굴진하기 위한 모든 설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공장과 같은 TBM. 공장에는 동력장치가 있어야 하고 수리를 할 작업장도 필요하다. TBM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한강 하저 터널을 시공하는데 터널 굴착의 최강자인 최첨단의 TBM이 동원되고 있다. TBM의 고강도 날이 한 번 회전할 때마다 5톤의 암석이 부서진다. 이 거대한 기계가 지하 50m로 내려오는 과정도 예사롭지 않다. 크기와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TBM은 해체된 상태로 지하로 내려가야 한다. 지하 공사 현장에서 다시 조립하는데 보통 두 달가량이 소요되는 큰 작업이다. 하나의 터널을 뚫고 나면 그 자리에서 TBM을 180도 회전시켜 나머지 터널을 굴진한다. TBM은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지 굴착 중 후진은 불가능한 기계다. 공사가 끝나면 해체돼 다시 지상으로 올라온다. 2006년 5월 첫 굴진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인 지난해 4월 터널 하나가 완성됐다. 또 하나의 터널 굴착을 시작한 건 2008년 1월의 일. 매일매일 콘크리트 판이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 TBM의 강력한 수압식 팔로 콘크리트 판을 제자리에 끼워 넣으며 내벽을 만들어 간다.
TBM은 앞으로 나가야 하고 콘크리트판은 계속 공급돼야 한다. 터널을 지나가게 될 지하철이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터널 시공 시 계획된 선로대로 굴착해야 한다. 거대한 TBM이 예정된 노선에서 벗어나면 그 결과는 재앙일 수 있다. 누수나 심한 경우 터널이 붕괴될 수도 있다. TBM을 안전하고 정확한 노선으로 굴진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하 측량이 반드시 필요했다. 분당선의 한강 하저 터널 굴착이 시작되기 38개월 전인 2003년 3월로 돌아간다. 수중 지하에서 터널 코스를 산정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지하 터널에서는 지상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측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평지 위의 측량은 일단은 기준이 되는 모든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뭐 건물이든 아니면 도로든, 그리고 측량의 방법도 위성에서 수신할 수 있는 GPS 측량을 받을 수 있지만 땅속에서는 기준이 되는 어떤 건물들이나 어떤 지장물들이 전혀 없고 GPS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지상 측량보다는 더 어렵고 정밀하게 시공해야 됩니다. 측량사는 노선 위의 기준점에서 각도를 측정해서 작업을 한다. 전부 기하학의 문제다. 땅 위에서는 사방이 다 보이기 때문에 코스 선정이 비교적 간단하다. 땅 속은 당연히 복잡하다. 측량사에게 보이는 건 암석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하보다 평지가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평지 위의 길이 예정 노선에서 벗어나는 건 두 방향뿐. 왼쪽 아니면 오른쪽일 뿐이다. 하지만 지하 터널은 땅 속의 3차원 공간, 오른쪽, 왼쪽뿐만 아니라 아래나 위쪽으로도 벗어날 수 있다. 터널 코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측량사와 설계사들이 사용하는 비밀 병기는 지지라. 지하 노선을 따라가다 보면 터널은 강도가 다른 여러 종류의 암석층과 흙을 지나게 된다. 설계사들에게 한강을 지나는 하나의 지층을 찾아내는 일이 주어졌다. 터널 근로자들에게 TBM의 굴진 방향을 제시해주는 터널 공사에 적합한 종류의 암석이어야 한다. 가장 적합한 지층을 찾아 노선 결정을 맡은 사람, 설계 담당자다. 지층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땅속을 직접 들어보는 시추 조사를 했다. 한강 아래 지하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한 배를 띄워 100m 간격으로 8군데를 뚫어 조사했다. 물리 탐사는 간접적인 조사다. 그중 하나인 탄성파 탐사는 집안에 충격을 가해서 그 진동이 전파되는 속도를 보고 지층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건 이제 시추 조사를 해서 나온 샘플인데요. 시추 조사는 속이 비어 있는 강관을 땅 속에 이렇게 박아서 이 속에 빈 대로 이제 이런 그 암석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걸 끄집어 올린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여기를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그 시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질 조사가 잘못돼서 쉴드 TBM이 방수 지층을 벗어나 물에 젖은 지층을 건드린다면 그 결과는 누수나 터널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누수의 위험으로부터 터널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쉴드 TBM의 컴퓨터 자동 측량 시스템이다. 쉴드 장비가 굴진을 하게 되면 이 측량 시스템에서는 3분에 한 번씩 장비의 현 위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메인 컴퓨터에서는 그 전송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계획된 노선과 현재 위치의 실드 장비의 오차를 운전실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검토된 데이터를 보고 좌측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우측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상향으로 가야 될지 하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어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자들은 매일매일 지하 공사장으로 내려간다. 터널 공사는 밤낮 없이 이어진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터널 공사는 계속된다. 이들의 머리 위로는 수백만 톤의 강물이 있다. 50m 강 밑바닥의 압력은 자동차를 맥주 캔처럼 찌그러뜨릴 정도로 강하다. 실제로 굴진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막 6m, 4m, 하루에 잘 될 때는 저희가 9m까지 굴진해 봤습니다. 하지만 터널 공사는 굴진이 능사가 아니다. 땅 위에서는 건자재 공급을 위해서 24시간 분주하게 돌아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세그먼트라고 불리는 대형 콘크리트판이다. 이곳은 세그먼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다. 한강 하저 터널에 쓰이는 세그먼트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세그먼트는 특수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다. 울진 원자로 건설에 사용됐던 것보다 더 강력한 콘크리트와 어떤 압력도 견딜 수 있도록 철근 골조로 특수하게 제작된다. 터널벽을 누르고 있는 강물의 수압이 지상의 기압보다 5배나 강하기 때문에 하저 터널 벽에는 이런 강력한 콘크리트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동차만한 크기에 무게는 5.5톤인 세그먼트, 자동차 5대의 무게다. 세그먼트의 강도는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콘크리트는 23톤에서 파괴됐다. 반면 세그먼트는 3배가량 무거운 59톤에서 파괴됐다.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세그먼트만이 합격점을 받는다. 이 고강도 세그먼트는 지하철 승객들을 한강 물살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벽이 될 것이다. 세그먼트가 터널 공사 현장에 도착했다. 이제 곧 놀라운 터널벽 건설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세그먼트 부착 작업은 TBM이 전진한 자리 바로 뒤에서 이루어진다. 1.5m 폭의 터널링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세그먼트의 수는 모두 7개. 다 합치면 무게가 자동차 35대분이다. 세그먼트 조립은 바닥에서부터 좌우로 붙여가며 마지막에 키 세그먼트라 부르는 작은 조각을 집어넣어 한 개의 터널링을 만든다. 그리고 부착된 터널벽과 세그먼트 사이에 생긴 작은 틈을 회반죽으로 막으며 터널을 완성해 나간다. 하루에 터널링을 두 개만 설치할 정도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쉴드 TBM이 멈췄다. 암석을 깎는 커터널을 교체해야 할 시간이다. TBM 헤드에는 회전하면서 암석을 깎아내는 날이 52개 있다. 날 하나만 교체하는데도 3시간이 걸린다. 커터널과 커터널 사이에 토사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점성이 강한 토사가 나오면서 굳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아야 될 카타가 회전을 못하고 고정된 상태에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변모모가 생기게 됩니다. 수시로 점검해줘야 하는 약 50cm 크기의 날. 20mm 이상 마모가 되면 새 것으로 교환해야 한다. 위험하면서도 비싼 작업이다. 날 하나의 무게가 200kg, 가격은 200만 원을 호가한다. 교체 작업이 끝나고 불착기가 다시 돌아간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50m 한강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 전진하는 TBM은 매일 암석 찌꺼기를 토해낸다. 버럭이라 불리는 암석 찌꺼기는 통에 담겨 지상으로 올라온다. 한강 하저 터널 하나를 뚫을 때 나온 버럭의 양은 24톤 트럭 5,650대분이었다. 지하철 분당선의 한강 하저 터널 공사에는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이 총동원되고 있다. 터널 공사는 그 나라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다. 양방향 터널 중 한쪽 방향 터널은 뚫렸다. 터널 공사 근로자들의 작업은 끝이 났다. 다른 근로자들이 와서 철로를 놓으면 지하철이 시원스레 달릴 것이다. 하루 이용객 600만 명의 서울 지하철. 지하 터널의 역사는 매일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의 경우 터널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터널을 뚫지 않고 산을 돌아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의 손실이 크다. 오늘날 대부분의 도로 공사에 터널 구간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터널 공사는 일반적이다. 강원도 춘천과 화천을 잇는 46번 국도. 신부급과 북산면 사이에 있는 배후령은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고갯길이다. 이날도 대형 트럭이 배후령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예, 여기가 제일 많이 나요. 한 20명 넘게 죽고 떨어졌네요, 여기가. 사고 지점, 이 고개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여기야, 요 지점. 저기 아니면 여기. 죽음의 고개 배후령. 고귀한 인명의 희생을 막기 위한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과 화천군 간동면을 잇는 46번 국도 구간에 건설되고 있는 배후령 터널은 총 길이 5.1km로 완공될 경우 국내 최장의 도로 터널로 기록된다. 올더 신북 국산 현장 무죄로 나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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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에 들어가기 전 근로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표를 게시판에 걸어야 한다.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 때 터널 안의 인원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배후령 터널은 나틈 공법으로 시공된다. 발파 후 시멘트를 분사하는 나틈 공법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법이다. 높이 4m, 길이 10m의 거대한 전보 드릴이 폭약을 넣을 구멍을 뚫는다. 작동팔이 3개나 되는 첨단 전보 드릴은 조종실에 설치된 컴퓨터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한 위치와 길이로 구멍을 뚫게 된다. 발파를 위한 폭약을 설치할 차례. 한번 발파에 사용되는 폭약의 양은 87kg. 5층 건물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양이다. 30분 만에 폭약과 뇌관 설치 작업이 모두 끝났다. 등전 완료. 발파 5초 전. 4, 3, 2, 1. 발파. 터널 공사의 혁명적인 사건은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발명이었다. 1867년에 태어난 다이너마이트가 터널 시공에 쓰인 것은 8년 뒤 미국 후작 터널에서였다. 그 후 긴 터널 굴착에 필요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 발파 후 즉시 환기용 송풍기가 가동된다. 직경 2.1m의 대형 송풍기다. 폭파의 위력을 알 수 있는 현장이다. 아, 이건 화강암으로 굉장히 강도가 양호한 암석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별도의 보강 공법 없이 가장 경제적인 공법으로 터널을 굴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 발파로 처리해야 할 화강암 조각의 양은 엄청나다. 15톤 트럭 35대에서 45대 분량이다. 터널에서 나온 화강암은 잘게 부수는 작업을 거친 후 도로 공사용 굴재로 사용된다. 배우령 터널은 왕복 2차로 도로 터널이다. 그런데 폭이 이처럼 넓은 이유는 무엇일까? 배우령 터널은 양방향 2차로 터널인가 동시에 5.1km의 장대 터널이기 때문에 사고라든가 화재가 발생 시에 응급 차량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서 갓길 폭을 2.5m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폭이 11.0m로서 고속도로 일방향 3차로급에 해당되는 대단면의 터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형 차량이 지나갈 때 반대 차로 운전자가 느끼게 될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분리대를 50cm나 두었다. 오르막길 차량의 보장이나 비상 시 대피가 가능하게 2.5m의 측면 공간을 설치하고 내리막길에 1m의 여유 공간을 둬 교통정체에 대비했다. 굴착이 끝나면 터널의 내부 표면에 콘크리트를 바른다. 뿜어내는 시멘트인 숏크리트는 원격 조정에 의해 자동으로 분사된다. 터널의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드디어 발파, 암석 처리, 쇼크리트 작업의 한 공정을 거쳐 3.5m가량의 터널이 완성됐다. 터널 하면 대형 토목공사가 떠오르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이 터널을 판 경험이 있다. 바닷가나 놀이터 모래밭에서 모래터널 쌓던 기억을 상기해보라. 무너지기 쉬운 모래터널. 왜 한 번에 다 무너지지? 그때 젖은 모래가 마른 모래보다 서로 붙는 힘이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터널 공사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를 터득한 셈이다. 모래터널이 가르쳐준 지혜가 바로 터널을 파는 세 단계다. 모래를 파고 파헤쳐진 모래를 바깥으로 운반하고 그리고 파여진 터널 공간을 보호하고 유지한다. 터널은 편리하다. 거리도 줄여주고 눈과 귀에도 끄떡없다. 하지만 터널에서의 사고나 화재는 늘 사람들을 공포로 빠져들게 한다. 우리의 이런 오래된 걱정거리를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배우령 터널의 경우를 보자. 배우령 터널은 최악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사람과 차량이 4분 이내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설계됐다. 국내 최초로 본선 터널과 나란히 비상 대피 터널을 설치해서 터널의 안전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서비스 터널로 불리는 비상대피 터널의 공사 현장이다. 서비스 터널은 본선 터널과는 다른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다. 기존의 발파 방식에 의한 굴진 속도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생산성이 높은 공법. 원형 보링 머신으로 굴진하는 TBM 공법이다. 2007년 9월 굴착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2.4km를 파들어갔다. TBM이 24시간 끊임없이 돌아간 덕분이다. 최첨단 TBM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것이 직경 5m TBM의 궤적이 만든 안반 단면이다. 큰 주판알 모양의 날이 돌면서 단단한 화강암을 나이트 모양으로 만들었다. 단단하기 그지없는 안반은 TBM이 터널 굴착의 최강자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보여준다. TBM은 이처럼 균일한 안반을 직선으로 뚫을 때 유용하다. 터널을 똑바로 뚫게 하는 것이 TBM의 레이저 유도 시스템이다. 레이저 유도는 지상의 도로 건설 현장에 흔히 쓰이지만 땅 속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된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는 대신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살피는 것이다. 이 측량에서 설정된 방향과 높이가 이미 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TBM은 오직 그 타겟 부착돼 있는 타겟만을 기준해가지고 레이저 빔을
타겟의 센터에 맞게끔만 계속 맞춰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설계 선형계로 그렇게 부착이 되어 가게 됩니다. 레이저 빔이 지속적으로 터널의 시작 지점을 비춰서 변하는 TBM의 위치와 비교하고 컴퓨터로 측량사의 코스 좌표와 대조해서 맞춰나가는 것이다. 지금 터널 안의 온도는 영상 28도, 바깥은 0도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분쇄된 터널 내부의 암석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광차로 옮겨져 후방으로 이송된다. 7명의 광차가 하루 15번 터널을 들락거리며 부서진 암석 조각을 싣고 와서 쏟아낸다. 서비스 터널에선 주 야간 각각 17명이 교대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지루하고 힘들고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이지만 이들은 자신이 새로운 터널을 창조한다는 사실에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 독일의 남서부 슈바나우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TBM 제조회사가 있다. 1976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직경 10cm의 TBM에서 최대 19m의 TBM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주의 터널에 맞는 터널 굴진 장비를 개발, 생산한다. Nein, die TBMs werden eigentlich, wie gesagt, bestellt von den Kunden. Es sind überwiegend die weltweit die Baufirmen, die praktisch Tunnels bauen, die U-Bahn bauen. Und da wird praktisch die Maschine bestellt, wird geliefert und dann praktisch vor Ort in Einsatz gebracht mit dem Kunden zusammen. Also projektspezifische und projektbezogene Lösungen. 국제터널학회 통계에 의하면 선진국의 터널 중 30%가 TBM 공법으로 건설됐다. Diese Maschine wird eingesetzt in Hamburg für die U-Bahn Linie U4. Die Maschine, die wir hier sehen, ist ein Mietschild, hat einen Durchmesser von 6,5 Metern und wird zwei Strecken von je 2,8 Kilometer auffahren. TBM 공법은 현존하는 최첨단의 터널 공법이다. 철저히 맞춤 주문으로만 생산되는 TBM 한 대의 제작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각각의 터널 프로젝트에 맞게끔 TBM을 설계, 디자인해서 본체를 조립 완료하는 데 드는 시간이다. 이 회사는 TBM의 부품들도 자체 제작한다. 핵심 기술인 헤드커터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주요 부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상황과 조건에 맞는 최적의 TBM을 개발하는 부서다. 터널 프로젝트의 성격과 지질 및 수리학적 조건에 따라 TBM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진다. Im Wesentlichen bestimmt die Geologie die Ausführung der TBM. Man unterscheidet zwischen Hartgestein oder zwischen Lockergesteinsmaschinen. Das ist die Vorgabe, die maßgeblich die TBM bestimmt. 이들 디자인 엔지니어들의 설계대로 제작에 들어가는 TBM. 그리고 제작을 마친 TBM은 시험 가동 후 부품별로 해체돼 터널 공사 현장으로 보내진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근처의 작은 마을. 지금 이곳에서 알프스를 관통하는 새로운 철도망이 건설되고 있다. 이름하여 브레너베이스 터널 프로젝트.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철도 중 알프스를 통과하는 철도 구간은 53km의 긴 터널로 계획되어 있다. 그 프로젝트 중 한 곳인 이곳 철도 터널은 직경 13m의 초대형 TBM으로 시공되고 있다. 이 공사에 사용 중인 TBM은 하루 굴진 20m라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Für unser Projekt bezogen haben wir allerdings hier ein Hydroschild gewählt, weil wir es hier mit einem kiesigen Boden zu tun haben und dem Intalschotter.
Wir können nämlich über unsere Förderflüssigkeit gleichzeitig den Boden stützen, die Ortsbrust, um zu verhindern, dass der Boden einfach unkontrolliert ins Schneidrad hereinfällt. Sondern wir bringen einen Druck auf von hinten, stützen den Boden und können dann ganz kontrolliert diesen Boden abbauen. Die TBM이 뚫어야 할 구간은 3.5km로 그리 길지 않다. 하지만 거대한 알프스를 관통하는 구간이다. 지질층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지형 때문에 고가의 TBM 공법을 택해야만 했다. 작년 10월에 시작한 공사는 1년 뒤인 올 10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첨단 공법, TBM의 스피드가 이렇게 터널 공사를 신속하게 끝내게 해주는 것이다. 유럽의 철도축이 될 브레너베이스 터널이 완성되면 독일 뮌헨에서 이탈리아 베로나까지의 거리가 1시간 단축된다. 알프스를 두 번째로 관통한 터널, 1882년에 개통된 센고타르 터널은 당시 중부 유럽과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산업상의 대동맥이었다. 스위스의 센고타르 고개에 놓인 오래된 가도 밑을 17km의 2차로 도로 터널로 관통하는 대역사였다. 필요가 발명을 낳듯 알프스 터널이 착공됨으로써 터널 공사용 기계의 개량이나 공사 방법이 고안됐고 장대 터널의 건설에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금 알프스 터널 건설에 새 역사가 창조되고 있다. 스위스의 취리히와 이탈리아의 루가노 사이에 57km의 긴 철도 터널인 고타르 베이스 터널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2016년 완공이 되면 세계 최장의 철도 터널로 기록될 고타르 베이스 터널의 공사 현장. 공사비만도 50억 유로가 투입되는 초대형 토목 프로젝트다. 직경 10m의 대형 TBM이 넉 대나 동원되는 고타르 베이스 터널 공사가 완공되면 시속 250km의 고속철도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알프스 산간지방 스위스의 우리주. 인구 2,000명의 이 작은 마을에 풀리엘렌 터널이 있다. 2.6km의 왕복 2차로 터널. 산악지역인 스위스에는 이런 2차로 도로 터널이 많다. 평범해 보이는 터널에서 눈에 곧 띄는 건 응급용 안내 표지판. 화재와 같은 재난 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각종 소화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터널 안에 있는 비상 배터리실이다. 터널 안에 있는 모든 전기가 나가도 이 비상 배터리가 작동해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도록 도와준다. 플리엘렌 터널은 방제시설이 잘 된 터널이다. 방제시설 중 비상대피 터널 안으로 들어가 보자. 터널과 연결된 작은 통로를 지나면 미닫이 철문이 나온다. 그리고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작은 터널로 이어진다. Das ist der Sicherheitsstollen. Wenn irgendein Unfall passiert oder so, können die Leute von der Fahrbahn durch 9 verschiedene Durchgänge in diesen Stollen und dann in diese Richtung laufen und dann sind sie im Freien, also sind in Sicherheit. Dieser Stollen hat Überdruck, also der Rauch kommt hier nicht hinein. 비상대피 터널에는 대형 환풍기가 설치돼 있다. 공기를 정화시키는 넉 대의 환풍기 외에 비상시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환풍기가 두 대 더 가동된다. 인구 3만 5천의 우리주 터널 통제실. 경찰관과 도로관리국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터널 통제실은 플리엘렌 터널을 비롯해 우리주 관내의 7개 터널을 24시간 관리 감독한다. 우리주에는 이런 터널 통제실이 두 군데나 있다. Also wenn man sieht, dass hier auf der Kamera irgendein Fahrzeug stehen bleibt, wird sofort auf der Großleinwand aufgeschaltet und dann sieht man es.
Und wenn es irgendeinen Brand gibt oder Rauch, schaltet die Lüftung automatisch ein. Und die Beleuchtung wird voll eingeschaltet. Und hier gibt es Alarm. Und man sieht es und der Zentralist kann reagieren und Hilfskräfte aufbieten. 과학기술의 산물인 터널. 인간의 존엄성 또한 과학이 지켜간다.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있는 한반도 대운하. 그중 경부 운하의 운하 터널 건설 계획도 알려져 있다. 해발 1017m의 조룡산을 관통하는 가칭 조룡산 터널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운하 터널이 될지도 모를 조룡산 터널. 한강 상류와 낙동강 상류 사이에 위치한 조룡산. 조룡산 터널은 한강 상류와 낙동강 상류를 연결하는 총 길이 22km의 수로 터널로 건설된다는 계획이다. 조룡산 터널의 관건은 두 물길의 수위차를 극복할 수 있느냐다. 대운하 계획에 의하면 조룡산 양쪽에 선박용 리프트를 설치해서 선박을 터널로 진입시키겠다고 한다. 선박용 리프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이곳에 조룡산 터널의 수위차를 극복할 모델로 알려진 선박용 리프트가 있다. 인터넷 위성 지도에서도 확인이 될 만큼 거대한 구조물인 스트레피티우 리프트는 벨기에 중앙 운하에 세워져 있다. 리프트의 작동 원리는 도르레나 일반 엘리베이터의 그것과 같다. 먼저 물을 가득 채운 갑실에 선박을 싣는다. 수심 3.75m 갑실에 최대 넉 대까지 한꺼번에 실을 수 있다. 배를 싣는 갑실의 크기는 길이가 112m, 너비가 12m에 이른다. 드디어 리프트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극복해야 할 수위차는 73m다. 배를 아래 운하로부터 73m 위에 운하로 들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6분 50초 정도다. 또 한 대 배가 다른 갑실로 들어간다. 리프트 시설 꼭대기에 자리 잡은 동력실. 거대한 도르래들이 돌면서 리프트의 균형추를 움직이게 해준다. 리프트를 타고 73m 위로 올라온 배가 다시 목적지를 향해 유유히 나아간다. 이 거대한 시설물의 통제실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근무한다. 첨단 과학의 힘을 빌면 인력의 투입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2002년에 완공된 스트레피티우 선박용 리프트의 통행료는 1년 전부터 무료로 전환했다. 나폴레옹 시대인 1810년에 개통된 생강택 운하의 리크발 터널이 있다. 길이 5670m,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하 터널 중 가장 긴 터널이다. 터널로 진입하는 선박은 예인선의 도움을 받는다. 예인선은 전기 모터로 작동하는 쇠사슬에 의해 움직이며 터널 안으로 진입한다. 예인되는 선박은 디젤 엔진을 끈 상태. 배기가스는 터널 통과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시대에는 사람이 직접 배를 끌거나 말을 이용했다고 한다. 운하 터널의 건설이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대공사였던 시절의 얘기다. 터널 폭은 8m, 배가 다니는 수로는 6.9m다.
운하 터널의 수심은 3.5m. 파리 지역에 석탄을 공급하기 위해 세운 터널이다. 예인선 안에는 총 600볼트의 배터리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비상시 30분간 자력으로 운행할 수 있는 예비 동력이다. 5670m의 긴 운하 터널. 환기 문제는 지상으로 연결된 9개의 환기구로 해결한다. 과거 수로가 주요한 운송수단이었던 시절에 지어진 유럽의 운하 터널. 운하 터널은 터널 기술의 새 장을 연 과학의 산물이다. 세계는 지금 터널 공사 중이다. 중국도 삼각줄을 하나로 묶는 해저 터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지하의 거대한 용이라 부르는 창장 해저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TBM의 직경은 15.43m로 현재 사용 중인 TBM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다. 그런 만큼 창장 해저 터널 공사는 질주하는 중국 대륙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길을 이어주고 사람을 이어주고 세상을 이어주는 터널. 소통을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탄생시킨 것이 바로 터널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터널 공사는 이제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과 경제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고 있다. 첨단과학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 대륙들이 터널로 연결되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